자, 그렇다면은 다시 처음으로 좀 돌아가서요. 모두가 원하는 업무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방금 같은 워크스페이스나 구글 시트를 통해서 어느 정도 가능은 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제약은 풀지를 못했죠. 내가 어떤 기기에서든 아니면 어떤 장소에서든지 그렇기 때문에 PC가 아닌 외부 환경에서 운영이 가능한 업무 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걸 위해서 구글에서 제공하는 게 앱시트라는 플랫폼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생각한 것을 직접 앱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게끔 제공되는 플랫폼인데요. 이 플랫폼의 가장 큰 특징은 우리가 앞서 얘기한 이 구글 시트를 통해 가지고 데이터를 정리를 했다면은 이 구글 시트의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을 해서 모바일 앱으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앱의 특징이 하이브리드 앱이다 보니까 애플이든 맥이든 아니면은 아이폰이든 갤럭시 폰이든 윈도우든 다 상관없이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앱스토어로 할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요. 여기 보시면은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현업에서 맞닥뜨리는 데이터들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인 서명을 받는 것부터 사진 찍고 GPS를 활용하는 부분. 네, 그 다음에 뭐,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통해가지고 이메일을 보내든지 아니면은 OCR 광학 문자 인식 같은 것도 잘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네, 이런 이벤트나 프로세스를 통해서, 네, RPA와 비슷하게 워크플로우도 네, 앱스트를 통해서 자동화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선 시간에 구글 시트를 배웠다면은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앱스트를 통해서 어떤 앱들을 만들 건지를 좀 고민을 해볼 텐데요. 우리가 다룰 데이터 자체가 문자와 숫자 속성이라고 그랬죠. 이게 현업에서 다루게 되는 일반적인 데이터 유형인데 이 데이터를 가지고 다음과 같은 앱을 만들게 될 겁니다. 크게 보면은 직원 명단을 기반으로 주소록을 만들고, 그다음에 업무를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보고서를 만들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주 쓰는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화면을 구성하게 되고요. 그 다음으로는 보고서를 PDF로 자동 생성한다든지, 그다음에 이메일을 자동 발송한다든지, 그다음에 내가 원하는 버튼을 만들어 가지고 발송 버튼을 뭐 생성한다든지, 그 외에 OCR을 인식한다든지 QR코드 같은 경우도 다 이번 강의를 통해 가지고 직접 만들어 보시게 될 겁니다. 결국은 이런 3번부터 7번 사항은 워크플로우 자동화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앱스트 자체에서 머신러닝을 제공하는 기능들이 있는데 같은 OCR 기능이더라도 문서 템플릿을 학습한 다음에 데이터를 추출하는 기능, 그 다음에 예측 모델 같은 경우도 머신러닝으로 학습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을 활용하는 법을 다루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앱스트 또한 모바일 앱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시각화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10가지 정도의 데이터를 가지고 작업을 앱으로 만들어 볼 건데요. 그 중에서 인공지능이나 머신러닝을 활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뤄볼 거는 어떤 템플릿을 가지고 원하는 데이터만 뽑아내는 머신러닝 기반의 문서 템플릿 인식 OCR. 그 다음에 우리가 뭐 매출이나 아니면은 어떤 제조 원가를 계산하기 위해서 수기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돼 있는 데이터를 학습해서 미리 예측 값을 내놓는 예측 모델도 같이 앱스트를 통해서 다뤄보게 될 겁니다. 그 외에 앱스트에서 여러 가지 화면들, 보통 캘린더나 아니면 지도, 여러 가지 화면들을 다루고 보게 될 텐데요. 당연히 앱이기 때문에 태블릿에서 사용한다고 가정한다면 화면처럼 데이터 시각화도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다양한 차트를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앞서 데이터를 다루고, 그 다음에 구글 시트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까지 만들었다면 결국은 우리의 최종 목적은 이런 다양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시각화할 거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다 보니까 구글 플랫폼에서는 데이터 시각화로 사용할 수 있는 툴을 여러 개가 있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앱스트, 그 이외에 앞서 배웠던 구글 시트를 통해서도 충분히
데이터 시어 칼을 만들 수도 있고요. 그다음 별도로 MS의 파워 BI 같은 루커 스튜디오를 통해서 데이터 시어 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교육 과정에서 강의를 통해서 생성되는 데이터를 가지고 똑같이 이세 가지의 시각화 툴을 다 다뤄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어떤 장단점이 있고 이런 툴들을 어떤 상황에서 시각화를 하면 좋을지 그 차이점에 대해서도 배우게 될 겁니다. 마지막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데이터 시각화에 특화된 루커 스튜디오를 다루게 될 텐데요. 네, 기본적인 데이터를 연결하는 방법, 테이블을 구성하는 방법, 그다음에 다양한 차트를 구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업무 자동화 구성 측면에서 조건을 걸어서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하든지 발송하는 이런 기능에 대해서도 같이 다뤄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되게 여러 가지 다양한 데이터 시각화를 만들 수가 있는데 이런 데이터 시각화를 하는 이유를 목표를 정확성에 두느냐 아니면은 디자인에 두느냐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이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거는 특별한 인사이트를 얻고자 함이거든요. 인사이트를 얻고자 함은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조직 내에서 아니면 회사 내에서 소통이나 의사결정을 좀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데이터 시각화 작업을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데이터 기반의 소통, 의사결정은 결국은 디지털 전환의 목적이 되는 거고요. 이왕이면은 이런 플랫폼이나 자동화, 인공지능을 통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의사소통을 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DX의 진정한 목적 중에 하나가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은 이런 데이터 시각화의 역할은 뭘까요? 지표입니다. 회사의 업무의 목적이 있으면은 이런 데이터를 시각화를 통해 가지고 일종의 내비게이션 기능인 거죠. 이런 데이터 작업을 통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현재 위치를 가 있는지 현재 지표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데이터 시각화 시 고려해야 될 상황은 디자인 예쁜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비게이션처럼 적절한 타이밍에 데이터를 필요한 사람한테 보여줘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를 보는 사람 또한 빠르게 정보를 인식하고 의사결정을 빨리 낼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워드입니다. 물론 디자인이 예쁘면 좋긴 하겠지만은 그거는 2차원적인 얘기고요. 데이터 시각화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적절한 타이밍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다음에 그걸 보는 사람이 빠른 정보를 인식하게끔 해주는 게 가장 중요한 두 가지 키 요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떻게요? 네, 당연히 실시간 기반으로 데이터가 제공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 보니까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데이터 시각화의 가장 좋은 샘플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티맵이나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결론을 내린다면은 도대체 왜 이런 거를 하게 될까요? 우리가 이런 여러 며칠을 거쳐서 클라우드의 협업이나 데이터를 다루고 분석하고 시각화하는 법을 배우게 됐는데 그럼 이걸 왜 배우냐는 것을 한번 마지막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걸 배우는 거는 결국은 회사에서 아니면 조직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런 강의를 들으라고 요청을 하실 텐데요. 이유가 있겠죠. 회사나 조직은 어떤 수익을 위해서 비즈니스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기획이나 전략을 세우게 되죠. 전략이라는 건 결국은 우리 회사가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고, 이 회사가 어디로 가고, 왜 가는지에 대한 정의라는 게 일종의 기획이라면은,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런 방향성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직원분들이 회사 내에서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하면서 어떤 식으로 최적화된 상태에서 일을 할수 있는지, 결국은 리소스 관리인 거죠. 어떤 식으로 업무 관리를 할수 있는지.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시각화나 분석을 하는 이유는 이런 목표 지점까지 가기 위해서 현재 어떻게 잘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지표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현재 시점에서 목표가 있는데 여기까지 왔더라는 현재 좌표를 찍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네, 우리가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각화를 굳이 이렇게 강의를 배우라고 이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회사에서는 정확하게 이 방향성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업무를 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을 하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은 이런 목표는 전략의 일부분이 되는데요. 보시면은 뭐 여러분들의 개인의 목표가 될 수도 있고 회사의 팀이나 사업부나 그다음에 회사 전체의 계획이 될수 있는데 이런 것들은 개인별의 목표는 결국은 하나로 합쳐진 다음에 회사의 전략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시각화의 과정은 이런 중간중간 과정을 통해서 현재 어느 지점까지 이동해 있는지 이거를 보여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각각의 뭐 KPI든 뭐 OKR 같은 성과 관리를 하게 되는데 그런 거를 하는 이유도 네, 최종 목표는 회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 시점에 여러분들이 어느 지점까지 왔다는 거를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 분석과 시각화가 필요한 겁니다. 결국은 지도와 나침반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회사나 조직이 어떤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과거의 지도와 나침반과 달리 요즘은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을 통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소통, 의사결정을 통해서 목표로 하는, 회사를 목표로 하는 과정으로 나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 제가 왜 이런 과정을 배우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을 배우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듣는 데 있어가지고, 좀더 계기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